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성조의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저번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게 은근히 반응이 좋아서 정식 편성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번주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주 이슈, 원 USM US가 발표한 커스텀 파워 플랜. 이거 지금 꽤나 방송에서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건지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OneUSMUS라는 이 유저분은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라이젠 메모리 타이밍 계산기도 올렸던 아주 하드한 유저예요. 이분이 지금 윈도우상에 파워 뭐 밸런스 고성능 이거 아시죠? 뭔지 옵션 파워 옵션 윈도우상에 파워 옵션 요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패치할 수 있는 커스텀 파워 플랜을 올려놓은 겁니다.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스 옵션도 좀 바꿔야 돼요. 쿨앤콰이어트 옵션도 켜야 되고 시스테이트도 켜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옵션을 손을 봐야 되는데요. 요거 실제로 적용시켰을 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250클럭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싱글코어 부스터 기준으로요. 근데 제가 적용해봤을 때 그 정도까지 차이는 저는 느끼지 못했고요. 0.05 정도 올라가나? 약간 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럭이 터지는 반응 속도가 좀 더 능동적으로 빨라졌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플라시본지 실제로도 그런지는 잘 체감이 되지 않아서 우선 이 파워 플랜을 AMD 측에도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다음 패치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한번 받아서 실행해 오셔도 좋은데 상당히 불편해요. 귀찮고. 여튼 이런 게 있다. 앞으로도 AMD의 CPU가 클럭이 조금 더 터질 혹은 부스터가 또 능동적으로 동작할 여지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650 슈퍼의 출시 예정입니다. 이 1650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성능이 낮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1660 Ti를 100%로 잡았을 때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겨우 58%, 59%의 성능밖에 되지 않습니다. 1660 Ti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 성능밖에 되지 않는 제품인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꽤나 나가는 편이라서 여러분한테 제가 구매를 만류를 했거든요. 차라리 RX 570은 써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나오는 1650 슈퍼는 조금 다릅니다.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세대 1060하고도 흡사한 성능이에요. 그래서 1660 대비 약 10% 정도만 성능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비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는 거예요. 기존 1650과 비교해서 1650 슈퍼는 50% 가까이 성능이 향상된 거죠. 가격만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앞으로 가성비로 RX 570은 대체할 제품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정도의 이슈를 정리해서 넘어가고요. 이번 주 질문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질문 첫 번째 거, XMP 메모리를 쓰는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 커다란 착각을 하시는 분인데 XMP 메모리에 3200클럭 혹은 3600클럭이라 적혀있으면 무조건 이 메인보드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내가 쓰는 시스템에 이 정도 클럭까지 올라가는가요? 물어보신 분인데 첫 번째, 일단 인텔 같은 경우 Z보드가 아닌 이상 XMP가 2666을 넘으면 그 수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버클럭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 XMP도 사실 메모리 오버클럭의 한 가지 중에 하나고 꼽자마자 적용되는 게 아니라 XMP 프로파일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메모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메모리 안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죠. 이걸 불러오면은 그 세팅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메인보드에 적용을 시키는 오버클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가 전세대라서 뭐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메인보드가 너무 싸구려라서 메모리 오버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 XMP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XMP 메모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QVL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뭐냐? 호환 목록이 있거든요.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보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XMP 메모리가 이 XMP 수치만큼 땡겨서 사용할 수가 없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 환경은 사용하는 CPU 그리고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환경이 될 거예요. 요 두 개도 적절한 제품을 골라야 XMP 메모리가 적용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꽂자마자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램 오버를 귀찮게 뭐 타이밍에 일일이 적어줄 필요는 없지만 XMP 프로파일 값을 불러와야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난 램 오버 못하니까 XMP 메모리를 살래 라기보다 나는 메모리 오버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지만 조금 더 높은 클럭의 제품을 쓰고 싶어서 타이밍이 낮은 XMP 메모리를 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웬만한 업체에 이거 적용해달라면은 다 적용해주니까 호환서 목록도 확인을 해줄 거예요. 물어보고 구매를 하세요. 자, 두 번째 질문. RX 570 4기가와 8기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거 4기가, 8기가 적혀있는 게 비디오 메모리라고 합니다. 비디오 메모리는 높은 해상도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에 뭐 안티 옵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올릴 때 비디오 메모리를 많이 먹습니다. 요새 몇몇 게임들은 비디오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뭐 6기가 이상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사양 게임을 받쳐주기에는 애초에 RX 570이 조금 부족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4기가와 8기가의 차이는 성능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GPU 부분이 똑같거든요. 아니던데요. 엔비디아의 3기가, 6기가는 성능이 다르던데요. 걔네는 쿠다 코어 개수, 그러니까 GPU의 이제 코어 숫자가 아예 달라요. 3기가보다 6기가가 한 10% 좀 못되게 많은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비디오 메모리 영향을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GPU 성능의 차이가 납니다. 1060, 3기가, 6기가는. 근데 RX 570의 경우 4기가와 8기가의 코어 개수, 스트림 프로세서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능 차이는 없고요. 비디오 메모리를 많이 쓰는 일부 환경, 일부 게임에서 약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4기가 사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자, 세 번째. 롤 같은 저사양 게임을 하는데 그래픽카드가 시끄럽고 뜨겁습니다. 혹은 100% 일을 해요. 내 그래픽카드는 무려 2060인데요. 이거 왜 이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면은 여러분이 프레임 제약을 안 걸어둬서 그렇습니다. 수직 동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컨트롤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게임 옵션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제약을 프레임을 제약을 안 걸면은 막 롤 500프레임, 600프레임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모니터는 60프레임 모니터인데 60까지만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500장, 600장 막 오버해서 찍어준 거예요. 자기 성능이 될 때까지. 자기 성능이 한계치까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내 모니터에서는 표현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롤을 하더라도 120이나 뭐 144 정도로 프레임 제약을 걸어두시고 사용하시면은 내가 뭐 2060이나 2070 쓰신다 그러면 그래픽카드가 아주 조용하게 팬이 안 돌 수도 있습니다. 워낙 부하가 적어서. 여튼 소음도 줄어들 거고 발열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저사양 게임을 하실 때는 꼭 프레임 제약을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새 컴퓨터를 키면 소음이 심합니다. 하지만 한 1분에서 5분쯤 지나면 소음이 없어져요. 이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혹은 가을부터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후면 팬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전면일 수도 있어요. 보통 케이스 팬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제 팬에는 안에는 베어링이 있고 베어링 쪽에 윤활액이 있습니다. 이 윤활액 구리스라고 부르는 거 있죠. 옛날 미니카 좀 갖고 놓으셨으면 어떤 건지는 대충 짐작을 가실 겁니다. 요게 온도가 뭐 십몇 도 때까지 내려가면은 굳어요. 원래도 뭐 부드럽게 액체처럼 뚝뚝 떨어지는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심하게 응고가 됩니다. 여러분 뭐 돼지고기 구워 먹고 기름 남아있는 거 시간 좀 지나면 굳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적절한 수준의 발열이 없으면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어링이 원활하게 돌지 못합니다. 윤활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벽면을 긁는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덜덜거리는 소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조금 돌다 보면은 윤활액이 녹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다시 조용해지는 거야. 사실 정상적인 증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물론 고급 펜을 사용하면은 이 증상 자체가 안단테나긴 합니다만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아 조금 쓰다 보면 조용해지는 거는 정상이구나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메모리 전압은 얼마를 넘기면 안 되나요? 사실 이거는 메모리 종류에 따라 달라요. 보통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1.4를 넣든 1.5를 넣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메모리가 삼성 메모리 말고도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메모리 생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삼성 메모리 괜찮다고 얼마까지 넣어도 된다 그러면 딴 메모리 쓰시는 분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V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열판이 없으면 방열판이 있으면은 조금 더 넣어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1.5V는 어지간하면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국민 오버값을 1.3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렴한 보드에서는 어차피 1.35V 이상 메모리 전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에즈락 몇몇 보드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1.4만 넘기지 않으면은 사실 방열판이 없더라도 웬만한 메모리 전보다 안정 온도 밑에 값이기 때문에 1.4 정도까지는 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램오버를 하면 수명이 낮아지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전압 아래로 그러니까 1.4 아래로 쓰신다. 그리고 메모리에 주요 램타만 손을 보신다. 세부 램타 말고요. 그 경우에는 뭐 메모리 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수명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국민 오버 수치라고 대충 올려드린 값이 있는데 그 값 안으로만 이제 손을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오버클럭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옷이 붙은 그래픽이랑 안 붙은 그래픽이랑 차이가 심한가요? 이거 물어보신 분들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터보젯, 노멀 제품, 터보젯, 옷이 제품 이거 두 개 차이가 심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두 개 제품은 거의 동일하고 GPU 클럭만 다릅니다. 옷이 붙은 애들이 조금 더 높게 오버클럭이 된 상태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꽂아서 사용하시면은 나머지 스펙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스코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할 정도 성능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만원, 이만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약간 옷이가 안 붙은 낮은 가격대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원, 이만원 더 투자하고 약간이라도 높은 성능을 가지겠느냐 아니면 어차피 체감이 안 되는데 만원, 이만원 아끼겠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자, 일곱 번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버워치 게임 244 방어하려면 사양이 어떻게 되나요? 혹은 아니면은 뭐 검사마 244 아니면은 뭐 배그 244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방어라는 얘기는 이 프레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양이 얼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144 평균을 뿜어주는 거랑 144가 아예 방어가 되는 거랑은 사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방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은 해드리지만 사양이 이거 별로 사양이 높은 게임도 아닌데 왜 이래 비싸게 골라주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144 방어라고 하는 것은 144 프레임 밑으로 안 내려가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경우 진짜 과도할 정도로 사양이 높아져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메모리 오버클럭이 아주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로 2080 Ti 쓰고 거기다가 메모리 뭐 4000 클럭 찍고 그래야 144가 방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144 말고 110프레임 정도로 쓰실 거면은 그냥 3600에 메모리 오버, 국민 오버라는 그 조금 넣고 뭐 3200이나 3600 정도로 거기에 2070 슈퍼만 써도 144 밑으로 110 밑으로 안 내려가요. 평균 1%가 거의 110을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100프레임 정도만 넘어가면은 사실 게임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어 너무 찾으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민감하신 분 돈 좀 투자하시고요. 메모리 오버하면 어느 정도 방어되기도 해요. 자, 그럼 여덟 번째, 사타와 M.2 NVMe의 차이, 속도 차이가 심한가요?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속도 차이는 심한 게 맞으나 실제로 그걸 체감할 만한 작업이 잘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올린 적 있을 거예요. 그때 로스트아크 로딩 영상인데 이 초기 로딩이 로스트아크가 상당히 긴 편이잖아요. 그때 사타 2.5인치짜리 꽂아 썼을 때는 1분 5초 정도가 걸렸는데 1분 4초 5초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엔다트 NVMe 속도가 빠른 웬디 블랙을 꽂았을 때는 얼마가 걸렸나요? 54초, 약 10초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체감이 될 정도예요. 로딩 시간, 게임 로딩 시간이 꽤나 주는구나. 그리고 파일을 옮길 때도 확실히 사타보다 이제 M.2 NVMe가 빠른 속도로 파일이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부팅 속도는 어땠나요? 그냥 사타가 18초가량, NVMe가 17.2초가량, 0.8초밖에 차이 나지 않았죠. 그리고 인게임 안에서 게임 로딩도 몇 초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뭐 텔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보일 정도로 거의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정말 로딩이 잦은 게임을 하거나 그 조금의 시간이라도 좀 더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사타하고 NVMe하고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가성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M.2 NVMe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은 970 에버 플러스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PM98 정도 사시면 실제로 웬디 블루나 아니면 860 에버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3700X, 3900X 기쿨로 충분한가요? 게이밍 용도로는 제가 사실 저렴한 공랭 쿨러 아니면 기쿨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은 게임할 때 게임만 하십니까? 게임도 사양이 자꾸 올라가죠. 그리고 이 정도 CPU 쓰신 분들은 작업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기본 쿨러로는 사실 성능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PBO를 사용하셨으면 PBO 클럭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러 추천드리겠습니다. 3700X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리마텍의 아티스트 3R 정도 쓰시거나 마초 같은 거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다이스키 240 아니면 L240 V2 정도 쓰시면은 충분히 제성능을 발휘합니다. 온도가 80도 언저리 아래로 보통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스트 클럭이 잘 터져요. 3900X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9900K와 흡사하기 때문에 CLC280이나 아니면 X7이 이런 좀 고가의 280mm, 360mm 라디에이터를 단 일체형 수냉쿨러 쓰시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야 거의 최대의 부스트 클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PBO를 터뜨렸을 때. 그래서 기본 쿨러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 10번. 프리싱크를 켜니 화면이 깜빡입니다. 요거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프리싱크가 여러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하고 사용할 때 문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프리싱크는 AMD 쪽이 먼저 적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AMD는 괜찮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싱크가 G-Sync 컴패터블이라고 조금 G-Sync를 프리싱크로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완벽한 프리싱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규격을 통과하지 못한 프리싱크 모니터에서 G-Sync 컴패터블 효과를 적용을 하면은 깜빡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리싱크를 한번 꺼보세요. 그러면 해당 증상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이슈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살짝 설명을 드리고 2가지 이슈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신성조의 듣는 라디오 보는 라디오 괜찮나요? 앞으로도 좀 더 도움이 되는 질문 그리고 이슈를 정리해서 주간에 한 번씩 꼭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꾸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